안녕하세요. 헬그린 TV입니다. 어쩌고 하다가 손님들 몇 분 다녀가시고 이야기 좀 하고 하다가 지금 언박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박스가 커서 여러분 별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닌데 랜데이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제가 궁금해서 이거저거 모아보고는 있어요. 예. 아클란데와 이렇게 생겼어요. 별건 없어요, 여러분. 저 되게 편하니까 예뻐서 아클란데를 제가 못 봐서 아클란데가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클란데 포장을 되게 세심하게 하셨더라고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와야 되는데 또 요거는 편개 왔어요, 여러분. 네. 아클란데가 예쁜데 아클란데 이제 교배종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카틀레아 랜데이트, 랜데이트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보다 어때요, 여러분? 저번에 왔을 때보다 벌브가 되게 좋죠. 예. 여기도 이제 이쪽으로 가고는 있고요. 예, 폈었고요.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이 아이들이 밖에 나와 있어도 그때 분갈을 해도 이 아이들이 폈어요. 지금 그거 그거 가져와 볼까요? 카메라 조정을 실패하였습니다. 잠깐만 보고 계시지요. 네. 그때 제가 분갈이를 하였던 아이죠. 이 아이는 분갈이를 하였는데 이렇게 잘 피었고요. 이 아이도 요거는 지금 립이 이제 피어서 그런 건데 립이 되게 단정하니 예뻐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해봤죠.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또 조금 다른 아이예요. 랜데타는 아니고 랜데이타는 아니고 궁금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세요. 펄브에서부터 벌써 많이 다른데 같은 게 시타 이렇게 판매가 되어서 근데 이 품종이 제가 괜찮은 품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꽃이 다수종에 달려있네요, 여기에. 어머나, 이러다가 또 불러져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게 포장 뜯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마요미 그건지, 교배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걸 같이 한번 보자고 하려고, 요거는 조금, 그죠? 요게, 랜데이트는 아니에요. 랜데이트, 그죠? 우리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제 추측입니다. 정식화, 공식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요게, 아클란데하고 마요미 교배종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근데 이제 대부분 판매를 할 때는 치타로 이제 판매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그거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닌데, 이제 이래서, 여러분. 예쁘죠? 또 활짝 피면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이게 자꾸 넘어져요. 넘어지면 해그린이 어떻게 해요? 이중분을 쓰죠. 이중분을. 네. 그래서 이제 또 간혹 가다가 요런 아이들이 그 토분에 쓸리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렇게 일단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해야 될까요? 이게 저기 앞으로 나갔어도 요 다섯 송이나 돼요 꽃이 저게.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요거는 아무런 관계 없이 그냥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거를 예. 어 그래도 넘어져요. 예. 요거는 고정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뭐 풀분이라서 이 아이가 뭐 수분을 공급하거나 이러지도 못하고요. 예. 나중에 보고 이렇게 꽃이 피었으니까 분갈이를 하든지 예, 하게요. 그래서 요거 놓고요. 예. 그때 이제 분갈이를 해도 필까요? 하면서 저희가 이제 분갈이를 했었는데 요 아이가 지금 두 송이가 이렇게 피고 있고요. 네. 그죠? 예. 그리고 요 아이는 지금 새로 왔고요. 펴서 이렇게 새로 왔고요. 네. 예쁘죠? 요거는 립이 더 반듯해요. 그래서 어저께 아클란드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는데 네 여러분 이게 왔으니까 이거는 예. 분주를 이렇게 해서 심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두고 보다가 이제 할까요? 요거를 봤을 때는 지금 얘가 꽃이 피기 때문에 해도 무난할 것 같아요. 일단은 잠깐만요. 어제 제가 그 판매 방송 언박싱 하면서 요거에 대한 꽃을 안 올려드렸더라고요. 요거는요 카틀리에 아클란디에 세롤레하고 세롤센스가 이렇게 곱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요거는 어쨌든 뭐 요 짱구까지 둘, 넷, 여섯, 여덟 벌분데요. 요거는 30만원이요. 네. 그리고 지금 꽃피는 개화 사이즈예요, 여러분. 요거는 둘, 넷, 작은 거 여섯, 여덟, 열, 11개. 예. 11개 요거는 예, 45만 원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임자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분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카틀레아 아클란디에 세롤레하고 세롤센스가 예. 그 알바 센스라고 얘기를 하죠. 알바는 아닌데 알바에 가까우면서 색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걸 알바 센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세롤 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꽃을 삽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클란드 애들은 보면은 진짜 딱 알바 아니고는 나머지는 이제 코로 아클란드 코 노브 있죠. 코 꽃이 피고 나면 코 칼라로 많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도 저쪽으로 뒤로 돌아갔었고 얘도 돌아갔었는데 이쪽으로 그냥 돌아오네요. 그래서 요거를 꽃대를 살짝 한번 돌려 볼게요. 아 요거 하다가 이게 이제 아클란디에 예, 돌아갔죠 여러분. 그래서 살짝 얘들이 돌아갔고 했을 때 대신에 이제 얘가 조금 이렇게 들리기는 하네요. 덕분에 요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요게 또 피고 있으니까요. 예, 처음에 할 때부터 이렇게 자리 잡았으면 이게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클란드의 교배종이다. 예, 아클란드가 구타타 교배종인데 아클란드가 이렇게 예쁜 게 있다. 그래서 요거는 예, 45만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일에 분주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한 4벌부 정도? 4벌부 내지 5벌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만일에 5벌부가 되면은 요거는 네, 요게 30만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